다음 3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주목했습니다. 데디아의 사실을.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것은요. is not clear.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댓 이하의 사실입니다. 예놈이 진주가 됩니다. 진주어. 그러면은 일관성이라는 것이 항상 미덕이다 라는 것은 아 이제는 좀 명확하지 않은데 그리고 또 댓 이하의 사실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야. 뭔데? 하나야. 뭐 중에 하나인데 이 이점들 뭐의 이점? 인간의 판단의 이점들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래. ability to 부정사. 뭐뭐 하는 능력이야?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인간의 판단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라는 거. 이런 거를 주목을 했다라는 거야. 일단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하는데 그거를 캐치하는 인간의 능력이 일단은 조금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항상 이거는 좀 변화하는 것과 좀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항상성,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미덕이라는 것은 조금 불분명하다는 거니까 일관성이 별로 안 좋고 뭔가 변화라고 하는 거를 좀 감지를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읽어봅시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것은요 아마도 좀 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진주어니까 combine, 합치는 겁니다. 뭘 합치는 거냐면은 인간의 판단과 통계적 모델을 합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야. 그치?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변화를 감지하는 거죠. 그죠? 근데 statistic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일관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좀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색깔을 바꿔봅시다. 다음 가봅시다. 좀 뭐야? 아니네. 뭐야. 얘네들을 색으로. 어? 아닌가? 어떻게 할래? 얘네들을 색으로. 색깔로. 아니네. 색깔로. 오케이. 근데 얘는 또 뭐야? 됐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이 두 사람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말하기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간의 판단과 통계학적 모델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을 한번 확인을 해본 거야. by, 모함으로써, having, 함으로써. 근데 여기서의 have는 사역동사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마켓 매니저들한테 forecast 하게 하는 겁니다. 예측하게 하는 거야. 자, 사역동사니까 forecast 동사 원형 온 거예요. 예측을 하게 하는데 수요를 예측하게 합니다. 뭐에 대한? 특정한 제품에 대한. And then 그리고 나서 having이라고 하면은 가지면서 creating이니까 아니 창조하면서 만들어내면서예요. 뭘 만들어내면은요, 이 종합적인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의 이름은 종합적인, 종합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예측을 만들어내는 거야. by ing, 뭐함으로써? 평균을 냄으로써. 뭘 평균 내냐면은 이러한 판단들. 그지? 근데 뭐와 함께? forecast니까 이러한 그 예측들인데, 뭐의 예측이냐면 통계 모델의 예측이야. 뭐를 기반으로 한 통계입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 모델의 이러한 forecast 예측과 이들의 판단. 여기서의 이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판단이겠어요? 그치? 이 매니저가 한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러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매니저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의 판단과 통계의 모델의 그러한 예측들, 이런 것들을 종합함으로써 그러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바이는, 여기서의 바이는 요놈과 요놈입니다. 그지? 그리고 여기서의 바이 ing는 만들면서요. 그러니까 평균 내므로써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로직은 뭐였냐? 그러니까 논리는 뭐였냐면은 여기서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대 이하의 사실인데요. 통계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인 컨디션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 안정적인 컨디션, 일관성이잖아요. 안정적인 컨디션을 가정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럼으로써 cannot account for, 설명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를요? 효과를, 어떠한 효과를 할까? 변화하는 효과겠죠. 그럼 디맨드의 효과야. 근데 뭐의 디맨드, 수요냐면요. 새로운 사건들이에요. 그럼 새로운 사건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안정적인 것과 새로운 것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변화하는 환경은 잘 적응이 안 돼. 근데 이전에 했던 데이터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러한 요구에 대한 그 효과 이런 거는 설명을 못했다는 거야. 마치 뭐와 같은? 행동들과 같은 이야. 어떠한 행동들이냐면은 취해진 행동이죠. 누구에 의해서? 경쟁자에 의해서 취해진 그러한 행동 또는 새로운 제품의 도입. 이게 지금 병렬구조로 가겠네. 새로운 제품의 도입이나 아니면 경쟁자에 의해서 취해진 행동들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사건들에 대한 수요의 효과는 좀 잘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자, 인간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변화를 잘 감지하는 능력이 일단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incorporate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을요, 그들의 판단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합물들은, 요거 짝대기 일단 뺄게요. 자, 이 종합물들은요, prove to 부정사야. 모인 것으로 판명 났어? 조금 더 정확한 것으로 판명이 났겠지. 왜? 그거 두 개 섞었으니까, 한 번에 합쳤으니까 좀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뭐보다? 얘 또는 얘보다. 즉, 얘 단독 또는 매니저 단독. 뭐하고 있는? 혼자 일하고 있는 매니저 단독. 이 둘보다는 훨씬 더 정확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보면은 뭐 이 종합물인데요. 또는 평균이야. 뭐의 평균이냐면은 인간의 판단과 통계학적 모델, 얘네들의 평균을 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그 종합적인 그러한 평가가 훨씬 더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명이 됐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글 자체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인간은 그걸 감지를 잘해. 그리고 항상 뭔가 일관성 있다라는 게 미덕은 아니야. 여기서의 일관성 있다라는 거는 컴퓨터 통계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디텍트하는 거는 또 인간의 또 능력인 거지, 고유한. 근데 어떠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는 두 개를 합치면은 조금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두 개 합치니까 효과가 굉장히 정확했다. 이 예측이 정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0번까지 완료해봤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